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인치 스케줄 10 스테인레스 파이프를 용접할 거고요. 오지 포지션에서 키홀 테크닉에 대한 내용입니다. 파이프는 이런 모양으로 가접을 했습니다. 파이프 내부에는 알곤 가스로 퍼지를 했습니다. 이건 2.4mm 용접봉입니다. 갭의 크기는 3mm 정도 됩니다. 6시 방향부터 12시 방향까지 용접하는 오지 포지션으로 용접을 할 거고요. 소구경 파이프를 용접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용접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노즐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리기, 훌치기, 프리핸드 같은 테크닉들도 있고요. 또 위빙, 워킹 더 컵 테크닉을 응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용접봉의 송급 방법에 따라서 레이와이어 또는 키홀 테크닉을 응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키홀 용접 방법 중에서도 용접봉의 움직임에 따라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나뉘어집니다. 이 여러가지 용접 방법들은 각각의 장점들과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여러가지 방법들을 응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한 가지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지 포지션에서 키홀 용접을 할 때 용접 방향과 용접봉의 공급량에 따라서 백비드의 크기는 달라집니다. 오버헤드 구간에서 용접봉이 용융풀에서 분리되면 용융풀은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흘러내립니다. 이때 전류가 높고 용융풀이 크다면 중력에 의한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같은 전류를 사용하더라도 크기가 작은 파이프일수록 열 전도율은 더 빠릅니다. 그래서 파이프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용융풀을 컨트롤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별량을 관리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용접 속도에 따른 다양한 전류를 조절해 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접 방향에 따라서 용접봉의 공급량도 달라지는 것이 좋습니다. 6시 방향에서는 용접봉의 공급량이 조금 더 많은 것이 좋고요. 12시 방향에서는 6시 방향에 비해서 용접봉의 공급량을 줄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전 구간에서 백비드의 크기를 비슷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연결 부위에서는 가접 부분이 잘 녹을 수 있게 몇 초 정도 머물러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절반이 용접되었습니다. 용접봉의 각도와 공급량을 체크해 주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용접봉을 공급하면 오버헤드 구간에서 백비드를 만드는 것이 조금 더 편리합니다. 하지만 파이프가 작을 때에는 손가락이 너무 뜨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접을 잠시 멈췄다가 다시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장갑은 용접 전용 장갑이 아닙니다. 알곤 용접 전용 장갑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TIG 용접 전용 장갑을 하나 사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뜨겁네요. 손가락이 다 탈 뻔했습니다. 이때 팁이 있습니다. 손가락이 불에 탔을 때에는 알코올이 필요합니다. 우선 소주 같은 알코올을 구입하세요. 그 다음 소주는 마시고 손가락은 소금에 찍어서 안주로 먹으면 됩니다. 그러면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코리아 웰딩 푸드 레시피.
농담이에요. 진짜로 손가락을 먹으면 안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용접을 멈췄습니다. 이제는 이 부분과 저 부분의 백비드 밸런스를 맞출 거고요. 그리고 마무리 연결을 할 때 그라인드 없이 용접을 연결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전류를 105A로 높였습니다. 연결이 되기 전까지는 키홀 용접으로 진행하시고요. 연결이 될 때는 그 자리에서 머물러 주세요. 그리고 용융풀의 작은 파도를 느끼세요. 이전에 보여드렸었죠. 파도가 흔들리면 움직이면서 한 방울씩 한 방울씩 중력에 의해서 용융풀이 아래쪽으로 흐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마무리 연결도 잘 되고요. 백비드의 밸런스를 맞추는 데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용접 방법은 이렇습니다. 용접 봉을 한 방울씩 한 방울씩 공급해 주세요. 먹이고 키홀, 먹이고 키홀, 하나 둘, 하나 둘, 한 방울씩 한 방울씩. 이렇게 용접하는 테크닉은 예전에 다른 동영상에서도 보여드렸습니다. 그 방법을 작은 파이프를 용접할 때에도 응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무리 연결을 할 때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가 12시 방향이고요. 이쪽 방향을 용접할 때 12시 방향 가접 부분과 백비드의 높이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커버하고요. 이때 그라인더로 갈지 않고 연결도 가능합니다. 우선 용융풀이 파이프를 관통할 수 있게 전류를 높여주세요. 그리고 여기까지 키홀 용접으로 진행을 해주세요. 그 다음 연결이 될 때에는 머물러 주세요.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용융풀이 아래쪽으로 흐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한 방울씩 한 방울씩 이렇게 반대쪽 백비드와 높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마무리 연결 부분에서 결함이 생길 확률을 줄일 수도 있고요. 그라인더 없이도 마무리 연결이 가능해집니다. 뭐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정도만 아셔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뭐 망고 제 생각이고요. 그러면 파이프 내부는 이렇게 용접이 됩니다. 뭐 베리 굿은 아니지만 나쁘지는 않죠. 자, 파이널 용접입니다. 파이널 용접은 예전에 여러 번 보여드렸었죠. 노즐을 대각선 방향으로 좌우로 굴리면서 용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해도 되겠죠. 자,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의견과 노하우는 많은 동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용접 방법이 반드시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용접 방법 중에 하나이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모든 용접사분들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고 그리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하시고 제 채널에 오시면 더 다양한 용접 영상들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